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요, YTN 뉴스 FM 개국 8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만남 가져보겠는데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YTN 뉴스 FM 개국 8주년 맞는 날이거든요. 축하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YTN 뉴스 FM 개국 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YTN 개국을 기점으로 해갖고 뉴스를 보는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청취자들이 뉴스 시간에 맞춰야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YTN 등장 이후에는 청취자들이 원할 때 최신의 뉴스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뉴스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네. 시민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정보, 최고의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시장님 혹시 이동 중이실 때나 집무실에서 또는 자택에서 이 YTN 뉴스 FM 들으실 때가 있나요? 아니, 그럼요. 지금도 제가 이동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네. YTN 뉴스는 뭐 늘 신속하니까요. 네. 그런데요, 시장님. 네. 제가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이 박 시장님께서 경쟁자가 되셨어요. 요즘에 인기방송 MC로 네. 소문이 나셨는데 1인 소셜미디어 방송 이 원순 씨의 X파일 진행하시죠? 네. 우리 최영일 앵커하고야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정말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워낙 경제가 또 어려우니까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뭐 서울시장이 고담 줄론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공감도 하고 또 서울시정도 좀 안대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 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공황기에 네네. 그때 막 보급이 된 라디오를 통해서 네. 국민들의 애환도 듣고 또 그런 걸 위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걸 노변정담이라고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제 이런 마음이 전달됐는지 어떤 시청자분이 21세기 디지털 노변정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말하자면 그런 취지로 서울시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나누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해하고, 뭐 이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대잖아요. 아, 네. 시장이 깜짝 놀란 것이요. 이 첫 방송의 동시 접속자가 4,200명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자, 어제 세 번째 방송이셨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 다행히 겹치지 않아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서울시는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예. 어떤 이유였나요? 그 제품을 사용한 그 이 소비자들 중에서 너무나 큰 네. 피해를 정말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벌써 2011년 벌써 5년이 넘은 얘기인데 네. 지금 피해자가 뭐 1,500명에 달하고 사망자만 146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직까지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이런 피해자도 상당수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이 기업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사람 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거는 그 일본의 유키지루시라고요. 네. 그 우유 제품 회사가 있는데 그게 시민이 잘못된 상품이 있었는데도 그걸 안 알린 상태로 네. 수거를 안 하고 일정 기간 팔았어요. 그래서 거의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해서 지금 그 기업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말 기업 국민들에게 그 먹거리를 제공하는 또는 네. 뭐 이런 중요한 안전에 관한 제품을 네. 팔면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용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이 피해자 가족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런데요, 시장님. 또 그 네. 지난 방송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2013년에 있었던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여기에 관련된 언급도 하셨죠? 그게 이미 진선미 의원이 네. 2012년인가요?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고 하는 네. 그걸 이렇게 차근해서 네네. 일종의 폭로를 한 것이죠. 네네. 그런데 거기 보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다 이게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박원순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네. 그러니까 예컨대 어버이 연합을 활용해서 네. 제압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저에 대한 피방 집회를 여러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아, 도대체 선거로 당선된 시장을 제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네.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이런 생각 자체가 네. 국민들에게 제압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는 뭐 국정원 개입설도 있고 금경련 자금설도 있고 네네. 청와대 행정관 뭐 지시도 있었다. 정말 까도 지금 양파처럼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나 검찰에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아. 이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네. 믿을 수 없는 여론의 왜곡이고 네.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안 문건이 2011년 왜 저 재보선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셨잖아요. 예, 예. 그 직후인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이 폭로를 했는데 이게 국정원은 일단 부인을 했고 검찰에서는 국정원 내부의 양식과 다르다. 그래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네네. 그 내용처럼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네. 언론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네. 이 서울시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방송에서 제안한 게 뭐 정책 특히 네. 제안이 스물 몇 개가 돼가지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 답을 드렸고요. 네. 또 우리가 바로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5천 명 이상 동시 시청할 때는 깜짝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데요. 이 깜짝 정책 네. 좀 귀띔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한 3,500명 내지 네. 한 4천 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가 있는데요. 네. 지금 5천 명은 사실 그 JTBC가 총선 개표 방송할 때 그 이루어진 동시 접속자거든요. 그게 엄청난 일이죠. 네. 그러면 제가 뭐 뭔가 이 특별한 폭탄 선언이든 네. 공약이든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최영일 앵커 지금 뭐 어떤 거 하면 좋겠어요? 아, 글쎄요. 저도 좀 고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네. 듣는 청취자분들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시면 또 오늘 밤에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제가 목요일 저녁 아, 9시 10분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거죠. 아, 주간 방송이고 목요일 저녁이군요. 예. 자, 매일 그런데. 제가 하기는 좀 힘들죠. 예, 이런 네. 박 시장님의 소통 행보를 두고요. 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이다 보니까 이거 좀 정치적인 자기 PR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자리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자리만 보이는 봐요. 네. 사실 제가 SNS로 시민들과 소통한 거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제가 처음 시장 당선된 후에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네네. 인터넷으로 취임식을 했더니 그때 뭐 100만 명 이상이 봤죠. 네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 뭐 여러 SNS상으로 제안하는 것은 응답소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통합했고요. 또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보스 포럼 금년 1월에 참석했을 때 네. 스위스에 갔는데 현장 그때는 그 이 기자들도 함부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네. 제가 현장 특파원을 파출해가지고 네. 그 트위터 페리스코프를 통해서 직접 생중계를 한 그때 25분인가 했죠. 네. 당시에 네. 가시기 직전에 저희 방송과 인터뷰하시면서 특파원을 네. 자처하셨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시장님 서울시 현안 여쭤볼게요. 예, 예. 이 청년수당이요. 계획대로 예. 7월부터 지급되나요? 아니, 그럼요. 저는 지금 뭐 청년들의 경우에는 정말 절망적인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수당은 이런
허전 땅에 내린 담비와도 같은 정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더군다나 뭐 보건복지부하고는 지난 3월 말에 사전 협의를 했고요. 네. 또 본 협의도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또 청년수당과 비슷한 지금 현금 지급형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고용노동부가.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하. 어쨌든 뭐 정부와도 잘 협의를 해서 네네. 지금 뭐 청년 문제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따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시장님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냈는데 그래도 이 재원이 문제다 보니까 서울시 청년수당, 이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은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서울시가 사실 청년수당으로서는 예산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90억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뭐 2조 1000억이나 선거에 비하면 사실 네. 뭐 적은 돈이고요. 오히려 네. 우리가 좀 청년들에게 미안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정부가 지금 발표한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이런 정책하고는 내용이 자세히 보면 좀 달라서요. 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청년 문제 해결이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 이 정부와도 협력하고 또 함께 보완적으로 네.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름이면 이제 시행된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현안으로 넘어온 김에요. 이 고용 대책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추진 중인 비정규직 전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노동의 지금 일자리도 문제지만 또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45초 햄버거 이런 게 있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 왜 버니 샌더스라고 미국의 네네. 대선 주자죠. 가장 유력한 또 후보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 네. 그건 행복한 도시라고 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이미 2012년 5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해가지고요. 네. 청소나 경비와 같이 상시적인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시와 투자추진기관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하겠다. 네. 이걸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했잖아요. 네. 그래갖고요. 금년 연말이 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총 7,300명 100% 정규직화 이루어집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고용 불안에 이제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네.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들의 삶의 질이 삶의 예측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너무 저는 보람이 큽니다, 사실. 그렇군요. 시장님, 그리고요. 이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이 노동이사제, 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네. 겁니까? 글쎄, 뭐,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단체들이나 또 그 기관들하고 협의 중인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기업도 경영이 투명해져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컨대 이 경영진이 지금 그걸 투명하게 안 하면서 경영이 잘못돼 가지고 회사가 사실 어려워지는 경우가 지금 우리 뭐 조선산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경우 지금 해운사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이 가족 중심의 이런 촛불 경영이 아니라 아니 뭐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떳떳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겠다면 당연히 저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대표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게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도입해서 지금 독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이 기업과 국가적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만큼 투명하고 책임성이 강화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YTN 뉴스 FM 개국 8주년 특집 대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듣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장님. 네네. 이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사업,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역 고가라는 게 2015년 말, 작년 연말이면, 이거 너무 낙후, 노화돼서, 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안전하지 않다, 철거해라.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왕 철거할 바에는 그걸 녹색 보행길로 재생을 하면 서울역 일대 특히 그 서부권은 지금 정말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 코레일이, 철도가 이렇게 철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걸 연결함으로써 서부권의 발전도 촉발되고 그리고 그 활력을 도심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일종의 서부 대개발이다. 제가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역에 하루에 40만 명의 유동 인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걸 따라서 남대문 시장에 5분, 명동 7분, 남산까지 10분이면 걸어서 네. 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남대문 시장, 명동 전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게 서계동이라든지 청파동, 공덕동, 중림동, 해운동 이렇게 전부 그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서울 시민이어서요. 이거 조금 어두운 얘기인데 여쭤볼게요. 네.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시 네. 인구가 천만 명이 무너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서울 예. 집값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난은 가속화되고 이런 부동산 문제 때문이 아니냐 하는 진단인데 자, 이 문제 좀 심각한데 어떻게 이 대책 만들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가 사실 1992년에 거의 1100만까지 됐다가요. 네. 그 이후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뭐 가장 큰 것은 결국 이 청년 주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택이 너무 비싸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신혼 부부들이 계속 이제 외곽으로 빠져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뭐 지난번 제 임기에 8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지었고요. 네. 이번에 또 공공주택 8만 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네. 한 4만 세대 정도의 청년 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네. 확보하자. 네. 지금 이런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치권 현안 좀 여쭤볼게요. 이 사실 이제 서울시의 행정가이시지만 또 이 아까 대선 주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치인으로도 또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자, 이번에 여소야대 3당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정말 이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방금의 어떤 분할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국회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만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정말 정치가 제대로 거듭 태어나라. 저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 그 중진 모임도 있었고 당선자 대회에서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던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참패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호남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정치적 뭐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가장 선진적인 이런 그 태도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호남 민심이라는 게 결국은 저 정권을 제대로 찾아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또 제대로 된 민생 해결 이런 걸 좀 만들어라고 하는 네. 그런 강력한 요구를 그동안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받아 안아서 저는 충분히 다하지 못했고 네. 그런 것이 뭐 호남이 호남 민심이 돌아섰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다만 네. 그렇다고 저는 완전히 결별을 알렸습니다. 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민심에 부응한다면 네. 얼마든지 또 기회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기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 결과 이제 3당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말이죠.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 박 시장님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철수 대표에게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뭐, 저는, 뭐, 정치라는 것은, 뭐, 생물과도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뭐,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저는 사실, 지난번 그, 이, 따로 탈당하는 시기에, 좀 가능하면, 그 당시에 당대표이던 문재인 대표와 함께, 네. 좀 서로 잘 협력해서 네. 정말 그 총선에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네.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다. 그때 그렇게 네. 해서 두 분이 좀 어떻게 화해하고 네. 이렇게 하기를 정말 바랬고 또 그런 노력도 했는데 뭐 그렇게 서로 헤어지고 네. 이렇게 간 것이 참 지금도 아쉽고 네. 저는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개국 8주년 특집 대담인데요, 시장님. 네네. 그럼 저희가 오늘 이 특종을 하나 받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대권 도전 내년에 하시나요? 예, 네, 그거 제가 예서 하면 네. 뭐 특종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뭐 누가 나와서 누가 정말 대통령이 되느냐 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지금 몰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경제성장이 거의 지금 3% 되는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얘기고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정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뭐 이 개인 부채가 지금 1200조가 넘을 정도로 네. 가계 부채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 뭐 대권 노름하고 누가 지금 그런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가 둥지를 모아서 정치권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해서 정말 이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네. 새로운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 그럼 누구라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긴 시간 네. 대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흐르메아 꼼팡아, 존나 구이야.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 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 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네,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요. YTN 뉴스 FM 개국 8주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의견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번호에 숫자 8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 축하 메시지와 함께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샵 0945로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두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문화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